그러면 을해년에 어떻게 결혼이 정식 결혼이 되느냐? 신은 을해년에 이제 정식 결혼이 된다. 그러니까 신혼이 오니까 신은 누구예요? 재주. 여자의 재관은 뭐라고 그랬어? 남편. 신혼에 무슨 일이 생겼어, 여기서? 병신합이 됐어, 병신합. 그런데 여기서 정, 병오가 이렇게 있으면 이 병화는 뭐로 봅니까, 이거? 다? 니 거로 보죠? 니 거로 보니까 내 몸이 누구하고 합했어? 남자하고 합을 했어. 그러니까 재운이 오니까 이제 남자운이 와가지고 내 몸하고 합을 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신혼에 정식 다시 이제 정식 결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을해년이다. 을해년이니까 을이 뜨면 뭐요? 묘가 뭐야 이게? 이게 궁이죠. 부궁이죠. 을은 이것도 부궁이죠. 부궁인데 부궁에 뭐가 부궁이 뭐를 차고 들어왔어? 관. 관이니까 뭐야? 부성이 되죠. 부궁이 부성을 차고 해묘 합으로 부성이 부궁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을이라는 것은 또 뭐야 이거? 인성이죠. 혼인문서. 그러니까 남편이 혼인문서를 달고 남편 방에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혼인문서를 가지고 들어왔으니까 정식 결혼입니까? 정식 결혼 아닙니까? 아, 그래서 정식 결혼이 됐다 이 말이야. 그래서 6년 후인 신혼의 병신합으로 내 몸이 남자하고 합했고, 을해년에 남편이 혼인문서를 달고 어디로 들어왔어? 나한테 들어왔다. 그래서 6년 후인 신혼 을해년에 당신은 그 남자하고 정식으로 이제 결혼할 거니까 참고 기다려라. 이렇게 했어요. 참고 기다려라. 그래서 이때 실질적으로 이때 이제 정식 결혼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자 사주에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럼 그 남자 사주에도 과연 똑같은 현상이 있어야죠. 왜냐면 여자 사주에 그 남자가 부인이 있는데 나중에 정분이 되고 이 마누라하고는 헤어지고 그렇죠. 여자 사주에 그렇게 돼 있으면 그 남자 사주에도 똑같이 혼인이 두번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남자 사주를 봐야 돼. 그래서 이 육친을 볼 때는 항상 다 그게 자식 부모 관계 이런 거 보면 그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남자 사주를 한번 꺼내 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자 사주를 보니까 남자 사주가 을사야, 을사. 자, 남자 사주에도 뭐를 봐야 돼? 궁과 성을 보면 돼. 궁이 사니까 사, 정, 사. 사가 궁이면 좌우에 무토도 궁이죠. 아, 일단 뭐야? 이게 궁이 많아. 그 다음에 성을 보니까 이거잖아. 을수. 그렇죠. 궁의 성이죠. 그러니까 뭐야? 을. 그 다음에 남자의 저기 재와 식상은 다 뭐라고 그랬어? 재와 식상은 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야? 해수. 또 자수. 궁과 성이 많으니까 여러 번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될게 정을사는 연체야. 그렇죠? 이게 하나의 비겁과 인성으로 연결된 정체. 그러니까 정사는 같은 놈이죠. 정사는 같은 사가 같은 놈이면 무도 같은 놈이죠. 사가 같은 놈이면 무도 같은 놈. 그러니까 정해는 뭐야? 무자나 똑같은 거야. 정해는 무자나 똑같아. 왜? 정이 꼬로 무니까. 자이 꼬로 해니까. 그래서 정해나 무자는 이런 걸 갖다 뭐라고 보여요? 동일이냐, 동일이냐.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두 번째 부인이 두 번째 부인은 누구야? 정혜다. 정혜. 그래서 이게 병신합이 무신은 병신합이나 마찬가지죠. 사입고로 무니까 병이니까. 그래서 사입고로 무니까 무입고로 병이니까 병신합이랑 똑같아. 그래서 두 번째 여자하고는 해로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금수 이거 같은 경우는 뭐가 뭐를 제압해야 돼 원래. 금수가 목화를 제압해야 돼. 목화세가 강한데 다행인 거는 뭐야? 금수 상관격에는 뭐가 필요해? 관. 그러니까 목화운이고 월 목화운도 좋은 거야. 금수 상관격은 상관격을 이루면 목화운도 좋은 거야. 그래서 언뜻 체력에 보면은 안 좋은 사주 같지만 상관격으로 가는 순간에 뭐야? 좋은 사주로 바뀌었죠. 그런 걸 이런 걸 잘 봐야 돼. 그래서 대개 상관격인 사람들은 그 사주가 좋은 이유가 운에 별로 영향을 잘 안 받아. 상관격 사주들이. 그래서 이 사람은 금수운도 좋고 금수운도 왜 좋아? 세력으로 보니까 그렇죠? 목화운으로 갈 때는 상관격으로 보니까 좋은 거야. 그래서 상관격 사주들이 되게 귀한 사주라는 얘기가 운에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주는 그래서 좋은 사주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남자 사주를 보니까 신은 을해년이 왔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 이제 그 신은 을해년. 그 남자 사주에 보면 갑신운이 와 있어요. 갑신. 이게 남자 사주입니다. 남자 사주. 25. 25니까 갑운이 매두냐? 29까지죠. 그렇죠. 신운은 30살에서 34세까지가 이제 신운이야. 근데 이 남자의 신운, 무슨 년이냐? 을해년. 신운. 아까 여자 사주에는 신유의 신운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근데 신운 을해년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근데 남자 사주로 보니까 여기에 이제 이거는 천간의 신하고 지지의 신하고는 다르죠. 신운 을해년이 오니까 이 남자 사주에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갑신은 그러니까 그 남자 사주에 그 신은 을해년이니까 그 남자 사주에 보면은 처음에 누가 남자 사주에 처음에 부인이 을사잖아. 그렇죠. 을사가 부인이잖아. 을사가 이 부인이 신운에 무슨 일이 발생했어? 사신 합이 발생했죠. 이 남자 사주에 을사가 부인인데 부인이 뭐야? 사신 합을 했죠. 그러면 이 부인이 누구하고 합했어? 이 남자 사주에서 봤을 때. 이 남자의 누구하고 합했어? 겁재하고 이 부인이 합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 부인이 남자 사주에 보니까 그 운에 부인이 겁재하고 합했다는 얘기는 뭐야? 바람났지. 그렇죠. 바람났지. 그 다음에 이제 해수는 또 이거 뭐야? 이 남자에 보면 식상이죠. 식상이야, 식상. 식상이 와가지고 이 여자하고 싸웠죠. 사회충. 싸웠어. 싸웠으니까 또 요 남자의 두 번째 부인은 뭐라고 그랬어? 해수죠. 해수가 치러내고 요 사회충 때리니까
새 여자가 생기면 이 남자 사주에 보니까 또 새 여자가 생겨서 합의로 들어왔죠, 나한테.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마누라는 겁재하고 합했고 나한테는 어떤 여자가 새로운 여자죠? 또 을이라는 거. 그렇죠? 새로운 여자가 나한테 들어왔으니까 남자 사주에도 을해년에 전 첫 부인하고는 헤어지고 두 번째 부인하고는 혼인하게 돼 있죠. 아,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여자 사주나 남자 사주를 봤을 때 여자 사주에 그런 게 있으면 남자 사주에도 그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야. 만약에 이게 안 맞는다. 여자 사주는 이렇게 돼 있는데 남자 사주는 안 맞는다. 그러면 명리가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명리학이 안 맞는 거지. 여자 사주에 을해년에 정식 결혼하도록 돼 있으면 남자 사주에도 이때 첫 부인하고 헤어지고 두 번째 부인하고 만나는 게 일치가 돼야 사주가 맞는 거죠. 아, 이걸 보면은 사주가 제가 다른 것도 그렇지만 요즘 이 자폐아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있으면 애기 사주, 엄마 사주, 아버지 사주를 비교하면 세 개가 삼위일치가 돼. 만약에 이게 삼위일치가 안 된다 그러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이렇게 서로 이 여자 사주나 남자 사주나 이게 같은 해에 같은 운에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주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신비의 사주입니다. 신비. 여기서 또 우리가 이제 자식 관계를 보면 뭐 참 묘합니다. 그 남자한테 이제 첫 부인한테는 딸이 하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딸. 그리고 당신은 처음에는 아마 이제 정식 결혼하기 전에 임신했을 할 거 아니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애를 지워야죠. 그래서 처음에 한 몇 번, 이제 한 두세 번 정도는 당신 애를 좀 지울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을 하나 낳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 여자 사주에서도 있고 그 이 남자 사주에서도 그런 관계가 아들 자식 관계가 나와야죠. 똑같이 나와야 돼, 똑같이. 그래서 이 여자 사주에 보면 처음에 아기를 두세 개 띌 거다 그랬어요. 그 왜 그러냐면 누가 자식이야? 이게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자식인데 이제 신자는 같은 놈이니까 자묘파 자오총 해가지고 이 자식하고 나하고 관계가 뭐야? 자식이 자식궁에 못 가죠. 그러니까 이 무토 자식은 못 낳는 자식이야. 그러니까 임신을 해도 떼어야 되는 그런 자식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오중 식상인 기토가 있죠. 또 기토는 원래는 식신이니까 딸이야 되는데 병호는 같은 놈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병화가 자식이 됐으니까 양이죠. 상관이 자식이 된 거야. 병화는 이거 뭐야? 무토나 마찬가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들을 낳는다 이게. 그러니까 병화 무토가 병화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요 무토 자식은 자식궁에 못 가니까 신자 합의를 되면 같은 무토니까 자식이 자식궁에 못 가니까 얘들은 떨어질 거고 나중에 아들을 하나 낳을 것이다. 그래서 두세 번 정도 아마 임신중절 하고 뭐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주 그런 것까지도 나왔다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활용하면 돼. 당시 임신중절 뭐 몇 번 했다 이런 것도 나오는 거예요. 임신중절 하는 것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남자 사주에도 보면
아들딸 관계가 또 생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신금 남자가 이 사화가 두 개인데 이거 아들이잖아. 그렇죠? 양이니까 아들이야. 뭐 한 거. 근데 사해충 때리니까 얘들은 자식이 될 수 있어요? 못 돼. 못 되는 거야. 왜? 이것도 처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처성과 자식성이 때리면 무슨 일이 발생해? 자식이 아니죠? 자식성이 처성하고 싸우면 자식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자식이 안 되고 뭐만 자식이 될 수 있어요? 이 정화만 자식이 될 수 있어. 정화만 자식이 되니까 정화가 자식이면 허투했으니까 딸이죠. 편관이고 그러고 허투했으니까 편관이 허투했으니까 딸이야. 그래서 첫 부인한테는 딸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부인한테는 정해 무자는 같은 놈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정해 무자는 같은 놈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무이꼬로 사죠. 사니까 관이죠. 정관이죠. 그러니까 아들이야 딸이야. 아들이다. 자식궁의 자식이니까 아들이다. 그래서 이 남자 사주에도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듯이 여자 사주에도 첫 부인에는 딸을 낳고 두 번째인 나는 아들을 낳고 이런 게 다 나온다. 그래서 이게 신비의 사주통입니다. 신비의 사주통. 사주 속에 가만히 찾아보면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